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약 15세 되는 이 소년으로서의 다니엘이 그 친구 세 사람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결국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경위를 설명하는 첫 부분이 오늘 2장입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서입니다. 꿈. 우리 때때로 꿈을 꿀때 참으로 영통한 꿈이다. 혹은 이건 개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꿈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들을 계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은 애굽이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이었는데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서는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의 전개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사한 것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요셉, 그 이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할때 하나님은 꼭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어떻게 20세 미만의 어린아이와 같은 다니엘, 그가 한 일개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총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넘어서서 꿈 자체에 담겨진 내용, 꿈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시대마다 한 제국이 일어나고 또그 제국이 사라지고는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 그런 변천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거 아니?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 성경 시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인류 역사 전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스킴,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프레임, 그 바로 역사의 하나님의 운행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주고 좀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꿈은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다. 혹은 이미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혹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꿈과 환상과 계시의 같은 것을 우리에게 좀더 정확하게,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꿈은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장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본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2장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은 그래봐야 100년도 채 가지 않았던 좀 짧은 기간에 존재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강력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문화가 번창한 그런 제국도 많지 않았다고 역사 사료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yway, 이 느부갓네살 왕때 오늘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왕이 된지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BC 603년, 2년 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가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한 의미를 지닌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때 그 제국에 있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길이 없다 하니까 이네 종류의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영통한 사람들 다 불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미리 가려내기도 알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왕의 모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꿈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자가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해석을 해드릴 수 있지요.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정 신들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혹은 미래를 다알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를 지닌 모사라고 한다면 나에게 모사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빨리 해라. 그러니까 왕이여, 이건 하늘의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만이 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 천국 거짓말쟁이들이다. 너희들은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마치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사인 것처럼 내 입에 있지만은 너희들 내 앞에서 모두 정치꾼 노릇만을 하면서 왕국을 어지럽히는 자다. 아마 이런 생각을 느부갓네살이 한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평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그룹을 만들어내고 정치 술객도 편가름을 하고 이들 사이에도 굉장한 알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완전히 이런 사람을 제거해 버리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심히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를 모두 죽여버리겠다. 전부 죽이라 하는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입니다. 야단났습니다. 왕국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왕궁 안에 대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그때 대궐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 신의 점을 받았다 이러면서 왕 주위에서 모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큰 난리가 터졌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이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여정에 다니엘을 만났을 때 다니엘도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왕궁 학교를 마쳤는지 아니면 그 마지막 때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아마 18세, 19세의 소년 신세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다니엘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니엘을 만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친절하게, 겸손하게. 아마 이 근위대장 아리옥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비켜! 하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에게 이렇게 좀 부탁해 주십시오. 왕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왕이 보신 그 꿈도 제가 말씀해 드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시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시위대장 아리옥이 왕에게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알았다 하고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고 다니엘은 하늘 아버지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명확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까지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조상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야기가 또 본문에서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조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께 구한 것을 다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왕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저를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조그마한 변방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에서 온 포로된 자, 그것도 어린아이 18세, 19세밖에 안 된 다니엘이 당돌하게 그 앞에 선 것을 보고 네가
정말로 내가 꾼 꿈의 이야기와 그 꿈을 해석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하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그렇습니다. 이 꿈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술객이라 할지라도 박수라 할지라도 신의 계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풀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확정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을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해 보아라. 다니엘이 그꿈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활짝 놀라서 다니엘 앞에 심지어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취소하고 다니엘을 높여서 그 자리에 장관 자리에 앉혔더라. 그리고 다니엘의 부탁을 받아서 내 친구들도 역시 이 바빌론 제국의 유수한 그 지방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꿈의 역할, 꿈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도 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런 의심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쇠기를 받으시듯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마르둑 신을 섬기고 마르둑 신의 이름으로 유다를 침공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황제의 자리에, 황제의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이 퍼져서 모든 이 바빌론의 제국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이 경배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다니엘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 신세에 있지만, 비록 이방 땅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안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꿈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순한 꿈의 해석자로 다니엘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역사의 운행자로서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개꿈 말고 영통한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래 하실 일들을 볼수 있는 그런 꿈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보니까 미국의 대선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냐, 혹은 바이든이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들 일어나죠. 그 이외에 중국, 러시아, 터키, 일본, 전 세계 많은 크고 작은 제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나라의 전개가, 세계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 한번 부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관시켜 해석해 줄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역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역사의 진행 방향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그는 꿈을 통해서 단순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을 넘어서서 역사의 진행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하여 알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사회 속에서 혹은 현재 사회 속에서도 이 역사를 운행하는 자, 한 나라의 통치자의 자리 혹은 열방을 다스리는 큰 제국의 왕의 자리,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종교 공동체
혹은 한 사회 공동체, 문화 공동체, 체육 공동체, 예술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진행 방향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느부갓네살 이외에 더 높고 강한 왕이 없다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사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쯤에서 위대합니다.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에 마음을 정한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꿈 자체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꾼 꿈은 무엇인가 하니?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받았고 그 꿈을 다니엘 왕에게 설명해주고 당신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해석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꿈은 다섯 개의 단락으로 구워져 있습니다. 어떤 큰 신상을 우상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두 팔, 그 다음에 허리가 아주 강한 동으로 되어 있는 노쇠로 되어 있는 허리, 그 다음에 두 다리가 강하게 서 있는데 이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은 열 발가락입니다. 그 발가락인 쇠와 그리고 진흙을 굳혀가지고 벽돌처럼 만드는 그것과 쇠가 뒤섞여서 이렇게 엉켜있는 열 발가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 은, 놋, 쇠, 그리고 쇠와 진흙이 엉켜져 있는. 이것은 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의 해석, 또 아주 고전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 특별히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 또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한 제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왕 중에 왕으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금과 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근데 당신 다음에 한 제국이 있는데 당신보다 조금 못한 제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슴과 두 팔과 같은, 이것은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은 이 메대와 바사,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죠. 조금 바벨론보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뭘까요? 노수로 된, 동으로 된 허리와 같이 든든한 아주 강력한 군대인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뤘던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제국은 바로 두 다리 든든한 쇠로 됐으니까 금, 은, 동, 쇠 중에 어느 것이 제일 강할까요? 쇠죠. 물론 철입니다. 철로 된 강한 두 팔, 그건 동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하죠.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그 다음 로마 제국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철과 진흙, 굳어진 진흙이 함께 뒤섞여가지고 되어 있는 열 발가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유럽연합제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 역시 그렇게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다리는 동서로마제국인데, 그 동서로마제국을 통해서 그 후에 나타나는 여러 나라들, 강한 열 나라들, 이것은 지금 말하는 EU, 유럽연합제국,
그들은 철로도 돼 있고 진흙으로도 돼 있는데 나라마다 자기 특성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뭐 지금은 영국은 또 탈퇴했지만은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아주 강한 나라였지만은 이 나라들이 정말 자기의 특성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꿈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마지막 오늘 이 우상의 모습은 역시 우상입니다. 신상입니다. 신의 상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그 다음에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모습.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허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제국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본 것은 마치 큰 불로 된이 강한 이한 돌이 번쩍이는 돌이 날라와서 우상을 팡 치니까 우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읽어볼까요? 44절부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칠수 없는 나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일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큰 돌이 와서 우상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상에 존재하는 제국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는 미국이라는 제국, 소련이라는 제국, 러시아라는 제국, 혹은 중국이라는 제국, 뭐 이런 모든 유럽이라는 제국, 이거 굉장한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부인 것 같고 강력하고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그것은 다 우상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때 여지없이 파괴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서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진행 방향의 큰 그림을 지금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유럽 연합의 제국들이 지금 마지막 유럽연합제국에 살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꿈의 그 해석까지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느 시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어느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인지를 알아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자가 한 나라와 민족, 한 제국의 통치자의 자리에 설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꿈을 한번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바른 눈을 가진 자입니다. 바른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경륜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